2022 사야명문클럽 챔피언십 선출 V라운드 블리츠 대 카플레이의 TV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편집만 하느라 방에만 있어 코로나 걸릴 일이 전혀 없는 야달코치입니다. 타자 연속 볼넷을 주고 프로 선출 노병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주자 뜹니다. 2루에 송구하는데 송구 불안으로 볼이 빠지며 선취 득점을 허용합니다. 아, 포구 실패로 주자가 또 들어옵니다. 히트! 아웃을 밀어쳐 우선 3루타로 기분 좋게 출루하는 노병훈 선수입니다. 깊게 맞은 볼 6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히트! 인코스를 잡아당겨 좌안으로 또 한 점을 불러들이는 김민욱 선수입니다. 깊게 맞은 볼 2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7번 김기훈 선수의 타석. 스윙 원스트라이크 한가운데 투스트라이크. 2루에 송구해보지만 세이브 됩니다. 스윙 삼진.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2번 김일호 선수의 타석. 기스펀트 투포수가 달려가는데 포수가 잡아 일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아, 세이브네요. 좀 억울하겠는데요. 나이스 콜. 아, 두 개의 와일드 피치로 1점을 그냥 주고 맙니다. 큰 바운드 유격수가 잡아 일루 송구 투아웃이 됩니다. 높은 볼을 밀어쳤는데 중풀로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아, 저희 팀은 대구에서 중고 자동차 상사를 운영하고 사람들끼리 만든 야구팀이고요. 예, 저희는 대구 동구 4인 야구에서 우승을 하였고 그 다음 대구 대경리그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준비 화이팅! 빗게 맞은 볼 1파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주고 빗게 맞은 볼 좌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투수 정면 투수가 잡아 1루에 송구하여 3아웃이 됩니다. 선두 타자를 볼넷으로 주고 서동윤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아웃을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잡히나요? 좌익수를 넘겨버리는 좌월 2루타로 주자 2, 3루를 만드는 서동현 선수입니다. 7번 장창배 선수의 타석. 높은 볼을 가볍게 밀었는데 이야! 유격수가 다이빙 캐치를 시도하였지만 잡히지 않고 좌안으로 1타점을 만드는 장창배 선수. 투수를 교체하는 블리츠팀입니다. 8번 손수환 선수의 타석. 주자 뜹니다. 1루에 뿌려보지만 빠른 발로 세이브 되고 주자 2, 3루에 위기의 순간. 과연 결과는? 잡아당긴 볼 1루가 슛바운드로 잡아 홈송구. 아, 아웃이 됩니다. 슛바운드와 정확한 종구로 위기를 끊는 김지호 선수입니다. 9번 최현탁 선수의 타석. 스윙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꽉 찬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아우트 커브로 삼진을 잡으며 투아웃을 만듭니다. 커브볼을 잡아당겼는데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2, 3루의 위기에 올라와 무실점으로 팀을 살려내는 장혜준 투수입니다. 3회에도 올라온 허건 투수. 프로 선출 노병훈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 삼진!
조금 높다고 억울해하는 타자와 반대로 기분 좋아진 투수입니다. 높이 뜬 볼 중풀로 투아웃입니다. 포수 위로 떴는데 포수플라이로 3아웃입니다. 3회 말 김일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아웃을 제대로 밀어쳤습니다. 낮고 빠른 타구로 우중간을 가르며 3루에 안착하는 김일호 선수입니다. 아, 팔뚝을 맞춰 빗바이 피치로 주자를 내보내 1, 3루의 위기를 맞는 장혜준 투수입니다. 사이렌 다시 틀어줘야 하나요? 인코스 높은 볼을 컨택하였는데 3파플로 원아웃입니다. 다시 비껴맞은 볼 1플로 투아웃입니다. 히트! 아! 아우트 커브를 잡아당긴 강력한 타구를 라이너로 잡아내며 위기에서 이닝을 마무리하는 서승현 삼루수입니다. 4회 초 NC 프로 선출 김주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한가운데 볼을 밀어쳤는데 아! 레프트가 쫓아갔지만 볼을 놓치고 좌월 1루타로 1루에 안착하는 김지호 선수입니다. 7번 김기훈 선수의 타석. 살짝 비껴맞았는데 아! 짧은 타구가 애매한 지역에 떨어지는 좌인대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주자 띕니다. 2루에 송구하였지만 교체된 이승주 선수의 빠른 발로 주자 2, 3루가 됩니다. 결과는 스윙 삼진! 인코스를 파고드는 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허건 투수입니다.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아! 볼을 못 잡았습니다. 빠른 넥스트로 1루 송구 아! 1루수 글러브를 살짝 벗어나 주자를 살리고 맙니다. 그나마 백업으로 점수를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볼넷으로 밀어내기 1점을 주고 맙니다. 계속되는 만루에 김민섭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아웃을 밀었는데 중견수가 잡아 홈송구하였지만 중2플로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계속되는 위기에 노병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낮은 볼을 걷어올렸는데 좌풀로 3아웃입니다. 4회에도 마운드를 지키는 장혜준 투수.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8번 손수환 선수의 타석입니다. 비껴맞은 볼 짧은데요. 아, 이걸 잡아냅니다. 그리고 1루 송구 1루에선 세이브 됩니다.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준 서승현 선수. 9번 최현탁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아웃 꽉 찬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 삼진. 아웃 가장 낮은 곳에 볼을 꼽으며 삼진을 잡아내는 장혜준 투수입니다. 비껴맞은 볼 투플로 3아웃입니다. 5회 초 서승현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변화구를 받아쳐 깔끔한 좌완을 만드는 서승현 선수입니다. 연속 이빠이 피치로 주자 만루가 되고 7번 이승주 선수의 타석입니다. 배트 안쪽에 맥힌 타구 볼이 떨어지고 다시 잡아 일루 송구 고인학구 아니 고인학구로 타자만 아웃이 됩니다. 8번 장우창 선수의 타석 히트! 아웃에 낮은 볼을 밀어쳐 1루수 옆으로 빠지는 강한 타구로 주자 2명을 불러들이는 장우창 선수입니다. 이야, 이런 퍼포먼스 너무나 좋아합니다. 주자 뜹니다. 1루 송구 세이브 됩니다. 배트 안쪽에 맥힌 타구 좀 짧은데요. 아, 짧은 플라이를 놓쳐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2루 견제 아웃이 됩니다. 밀린 타구 좋은 코스에 좌안이 됩니다. 백힌 타구 유격수를 넘기는 짧은 타구가 좌안이 되어 또 한 점을 불러들이고 와일드 피치로 또 한 점을 주고
볼넷까지 주어 주자 1루루가 됩니다. 오늘 첫 타석에 김태호 선수의 타석. 아웃 꽉 찬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투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결과는 스윙 삼진. 파울팁으로 삼진이 됩니다. 5회 말 갓플레이어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히트! 아! 잘 맞은 타구가 3루수 글러브에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변화구를 받아쳤는데 아! 2루수 키를 넘기는 우완을 만드는 조명수 선수입니다. 빗게 맞은 볼 우플로 투아웃입니다.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남기고 투수를 김영훈 선수로 교체하는 블리치팀입니다. 아, 세 개의 볼넷을 주고 투수가 다시 김민섭 선수로 교체됩니다. 하지만 다시 볼넷으로 밀어내기 1점을 줍니다. 거기에 와일드 피치로 또 한 점을 주고 다시 볼넷을 주고 맙니다. 히트! 이어! 이렇게 쳐야죠! 아웃을 가볍게 밀어쳐 2타점 무안을 만드는 이승철 선수입니다. 정신없는 가운데 2번 김일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밀린 타구 1루수가 잡아 투수에게 토스하여 3아웃이며 블리츠가 갓플레이어의 10대7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합니다.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 And I keep you in my heart, in my heart.